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이 란다분입니다. 요 아이도 단품으로 하나 들어왔던 아이인데요. 우리 그 어디? 언니가 어디 됐지? 증평이었나? 증평에서 오셨답니다. 두 시간을 넘게. 자, 그래서 라우치스를, 사장님 저 라우치스 하나 심어주세요. 이제 오셨어요. 미리 이거를 다 구매해놓고 지금 찾으러 오셨는데, 언니가 족발집을 하신대요. 증평에서. 근데 이제 그, 오프라인 판매는 안 하시고, 이제 온라인 판매 하시는데, 우와, 맛있게 생겼어요. 세상에. 저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그랬어요. 나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네, 그랬더니 와, 젓가락도 너무 이뻐. 이렇게 해서 족발을 이렇게 해다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침 질질을 우리 박 실장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맛있겠다. 요렇게 지금 요거를 요렇게 따끈따, 진짜 요런 애를 요렇게 해갖고 오셨어요. 이야, 맛있겠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족발 좋아합니다. 맛있겠지요. 네, 요렇게 맛있는 족발을 참 잘 먹겠습니다, 언니. 족발 너무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증평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신대요. 근데 이렇게, 아, 이게 뭐야, 막 깨도 뿌리고. 저는 족발 이런 아이들, 그 기름기를 착 뺀 아이들, 요런 아이들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약간 식단 조절하니까 요런 아이가 좋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오르배님. 아주 상추까지 알뜰하게 이렇게 챙겨다 주셔서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뒤에 매니아 언니들도 오셔서 한 점씩 네. 드시라고 하세요. 네. 젓가락 뒤에 있어요, 여기. 네. 조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뜯어놨어요, 제가. 네, 조심하. 저는 분갈이 하겠습니다. 분갈이 하고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요 아이하고 요 아이, 이제 우리 언니가 고른 거는 이수영을 골랐는데요. 저는 또 요거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 요 아이가 조금 키가 크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둥글둥글하긴 얘가 더 이뻐요, 지금 봤을 때는요. 근데 이제 앞에 매장에서 키우시는 건지, 일단 여기다가 제가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란다 잘 입은 새로 들어온 사이즈였는데, 얘는 단품이었습니다. 단품인데, 요 아이 16cm고요. 너무 예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언니가 선택한 거를 그냥 심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아유, 똘망똘망 이쁘게도 생겼네. 라우치스. 나우치스 그렇게 예쁜지 제가 몰랐어요. 우리 저는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우치스나 아메치스, 저는 이런 미울 같은 애들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이런 미인 종류 애들을 진짜 싫어합니다. 왜? 물을 안 주고 못 키우니까요. 근데 한번 키워봤더니 연봉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좀 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 주니까 다 잘 크더라고요. 지가 물 안 준 생각은 안 하고. 언니 커피라도 드세요. 뒤뚱 하셔서 따님 먹을게요. 여기 고객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드세요. 감사합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맛있게 생겼던데 언니.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세상에, 두 시간을 넘게 오셨는데. 제가 요즘 장갑을 자꾸 끼지요. 요즘 우리 고객님들, 제가 손톱이 자꾸 부러져요. 요즘 손톱도 부러져. 네, 손톱도 부러져, 발톱도 부러져. 제가 다 부러져 갖고 지금. 자, 그래서 요즘 장갑을 꼼꼼하게 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습기가 차요. 요즘도 날씨가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하고요. 아, 너무 맛있어. 박실장 좋아 죽어요. 큰일 났다. 근데 수영은 얘가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난 얘를 예쁜. 네, 저는 이거 심을래요. 언니가 고른 것보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고요. 얘가 더 안에, 지금 안에 수영도 더 예뻐요. 얘가 훨씬이야. 이 화분하고 얘가 더 어울려요. 그치? 전 얘를 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자, 심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양해를 드렸고요. 유튜브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해요, 언니. 밑에부터 이렇게 흙을 조금 이렇게 털어내시면 되세요, 우리 고객님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흰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내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잘 보이시는지, 제가 지금 키가 작으니까 좀 의자 위에 착 올라가야 돼요. 자, 이렇게 흰 뿌리 내리고 있죠? 얘는 지금 물도 빵빵하니 괜찮아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있다가 물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흙 털어서. 그리고 얘는 지금 분갈이를 해주면은 색감 자체가 아주 예쁘게 들어올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그 거리대에 있는 미우를 그,
여기 농장에 있던 아이하고 거리대에 있는 아이하고 가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날, 같은 날 1시에 왔는데. 그래서 흙갈이는 참 중요하다고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라오치스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매니아님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모습이구나. 얘가 저는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를, 얘가 교배종으로 나온 아이인데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농사짓는 사장님들 정말. 그리고 강해요. 입은 처음에 좀 떨어지고 할 수 있지만 강해요. 이 아이 강하더라고요. 이게 3년을 키우셨대요, 우리 사장님께서. 근데 너무 뭐라 그럴까, 농사짓는 분들은요 6개월 안에 뭐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돼야지 판매하는 데도 재미가 있어요. 막 쑥쑥 자라고 크고. 근데 너무 3년 동안 키운 거 치고 너무 안 컸다고, 아유, 우리 사장님께서 자기나 갖다 팔아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저렴한 가격에 주신 거예요. 3년을 이렇게 키워놓고 아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라오치스 사이즈 보기 드물지요. 제가 농장에 가서 보면은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는. 더군다나 이거 자연군생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연군생인데, 자, 배송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배송을 못 가요 한 분들은요, 왜냐면 얘가 잘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가다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택배기사님들 물론 조심히 다 해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이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들어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다 망가져갖고 가는 애가 있고 저도 속상합니다. 그래서 또 예쁘게 들어가길래 보냈더니 또 명절 때 같이 또 연휴가 끼고 바쁠 때는요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아이는 흙이 이렇게 딱딱 굳어 있죠. 자, 성장하기는 좋은 성장토인데요. 자, 달구려고 들면은요 저희 미소토처럼 마사토가 조금 많이 섞이고, 자, 에세라이트 섞이고, 자, 뭔가가 이렇게 좀 약간의 이 상토 성분이 많이 안 섞인 데다가 집에서요 상토에다 그냥 마사만 섞어서 심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고객님들. 차라리 이것저것 나는 섞기가 싫어 하시면은요 그냥 산야초 한 봉지 넣고 그냥 하셔서 심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뭐 흙 만드는 건데 자유니까요. 제가 뭐 미소토 좋다 좋다 그거는 제가 왜 좋다 그러냐면, 자, 저번에 오신 고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칭찬을 해주시는데 칭찬받았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벌레가 덜 생겨요, 사장님네 흙을 쓰고요. 그러길래 에이 벌레가 없는 걸 심었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벌레도 덜 생겨요. 맞아요. 여기에 계피가루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아이들 살충 살균 효과 있는 살균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균도 잡아주고 충도 좀 잡아주려고 제가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 그걸 무조건 다 섞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비율에 따라서 아이들 쓰셔야지 뭐 많이 넣고 많이 넣으면은 다 벌레가 죽고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막 아무거나 다 섞으실까봐, 막 농약 갖다 다 섞으실까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든지요 많이 들어가면은 안 좋고 적당한 그 선을 찾느라고 제가 미소토는 만들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자, 돌림판. 자, 요 아이 제가 지금 거꾸로 들고 있죠. 자, 이렇게 거꾸로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덜 분리가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얘는 자연군생으로 사장님이 예쁘게 키워놓으셨는데 분리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흙 사이사이에는 흙은 이렇게 좀 뭉친 흙을, 자, 우리 근육 풀어주듯이 얘도 흙을 살살살살 풀어주세요. 여기 흙이 묻어있으면 풀이 활착하는데 조금 도움을 못 받습니다. 안 좋아요. 요거 그냥 뿌리가 어떻게 망가질까봐 그냥 그대로 뽑아서 심는 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뽑으면은 당장은 성장은 하려나 모르지만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요쪽이 코서지가 옆으로 가는 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코서지가 앞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아, 예쁘네요. 예, 맞아요. 저는 이 수영이 여기에 딱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고객님이 고른 거는 살짝 한쪽을 수영이 한쪽만 보고 있고 제가 고른 거는 딱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딱 정확히 가운데 살짝 이 아이 어떻게든 여기 붙여놓으려고 지금 댕글댕글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 라오치스 예쁘게 이 아이 심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딱이네, 딱 어울리네. 제가 이걸 뭐, 자, 우리 고객님들 자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다육이가 무조건 자연이면 난 자연만 키울래 그런
자연만 키울 수는 없어요. 키우시다가 뭐 아이가 분리되면 그 아이 자연 아니고 적심이니까 갖다 버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적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키우다 보면 적심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사장님은 이거를 3년을 키우셨어요. 자연으로요. 그럼 얼마나 예쁜 나우치스인지 아시겠죠? 자, 이 금액에 아무런, 자, 우리 사장님 노고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3년의 노고가요. 우리 농장 사장님이요. 장사하시는 분들, 진짜 농사 짓는 분들 정말 힘드신 분들 많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진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어우 나는 얘가 뭐 적심이었어요. 자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자연은 자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적심은 적심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어머, 빨간 난다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세상에. 완전 예뻐. 자, 이 수영이, 자, 우리 고객님이 고른 수영보다, 자, 얘는 이렇게, 얘는 타운형이나 약간 옆으로 그런 직사각분에 치면 이쁘겠네. 얘는 동그리. 여기 동그리에 딱이고요. 안을 보면요. 안의 수영도 딱 동그란 수영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언니, 따님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어딨어요? 따님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머. 근데 날 따라오고. 아이고. 아, 오늘 학교 가는 날이죠? 아, 오늘 학교 가는 날이야. 맞아. 병원에 갔다가. 모든 분에서 많이 아프네. 아, 따님이? 그렇구나. 근데 여길 싣고 왔어요, 딸을? 쫓아가겠다고. 엄마 좋으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거나 드세요. 그럼 증평가 사나요? 네, 저기 코로나 때 이후로요. 저기만 하신대요. 그쪽이, 그쵸 언니? 그쪽에서 마시는 거죠? 아, 이쪽까지는 안 오신대요. 그거 드세요, 그냥. 지금 내가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너가 뭔 소리 하는지 내가 알아듣잖아. 아, 우리 박 실장. 저 먹순이에요, 먹순이. 예. 네. 맞아요, 언니. 아, 있지요. 미국까지도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이요, 언니? 그럴 수 있겠다. 미국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이 포장에 가서 진원해서. 맞아요, 언니. 힘들죠. 맛있잖아, 언니. 맛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아까 보기만 해도 기름 쫙 빠져갖고 좋지만 언니, 난 삶은 고기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쌈도 엄청 좋아해요. 보쌈 족발 이쪽으로 좋아해요 언니. 예, 제가 튀긴 거 그런 거, 저는 과자 뭐 밀가루 음식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런 음식은 참 좋아해요. 아우 예쁘다. 딱이네. 나 아니에요 언니. 아유, 우리는 앞동하고 여기 뒷동이 전부 다 키핑동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요즘 그 매니아님들 그 판매하시는 거 있잖아요, 바구니. 그것 때문에 매일 출근들 하세요. 제가 그것까지 봐줄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다 판매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다 실력자들이라 설명도 잘해요. 완전 예쁘다 언니. 예쁩니다. 제가 심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언니. 자, 예쁘네요. 화분도 딱인 화분에다 잘 고르셨네. 아유, 제가 감사해요. 근데 가실 때 꿀렁꿀렁 그 있잖아요, 박스 안에서 얘가 위로 튀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언니. 그것 때문에 심어 가시는 분들, 심어 가나 마나 할 거예요. 제가 맨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최대한 조심히 가셔야 되는데, 얘는 뿌리는 자를 게 없었어요 언니. 뿌리 자를 게 없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어우 너무 예뻐요. 한국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네. 이 라오치스가 제가 어저께 보니까 무슨 짤뚱한 오팔리나 얼굴 같기도 하고, 짤뚱한 미율은 조금 묵으면은요, 미율 같은 경우는 그 약간의 미니종처럼 떼굴떼굴하게 색감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작아져요. 떼굴떼굴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오팔리나를 그 짤뚱하게 묵혀놓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매니언니 걸 보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요 핑크색 나는 거 있죠? 이게 완전 다 뒤집어 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주 핑크가 터져가지고서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율, 이 라우치스 묵은 거는 진짜 우리 매니언니 자리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라오치스 심어놓은 아이, 그때 난다자리 입은 사각분에 심었었죠. 그 아이 한번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오늘 고객님 족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